세계 최초 사람이 되는 사람. 와, 저 저기 좀 있어 저거. 미시로 부분까지 떨어진 당 구하지 못해요. 원래 더 없어요? 언니 내 우신카드 한 번만 모아줄래? 아, 달리기가 달리기가. 에어컨 정확하네. 옆편을 찍으신 거예요. 어우. 와, 신호선 수영장으로 나왔어. 야, 파격. 김정란 씨도 드라마 처음에 시작했던 게 내일은 사랑이었나요? 내일은 사랑. 이번에 또 듣고 싶은데. 그러긴 마. 지금은 김정란 선배님 성함 활동하는데 그 당시엔 김현아 사용하셨고요. 신인급 탤런트 가운데 특히 관심을 모으는 유망주는 한석규, 이병헌, 장동건 남자 신인과 김현아, 엄정화, 이영애도 여자 신인들이 꼽힌다고 하면서 그 당시 1994년도 최고의 유망주였습니다. 박효주 씨는 발레리나 출신이세요?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내내 발레를 하다가 제가 이제 허리가 안 좋은 걸 알게 된 거예요. 척추분리증이라고. 척추분리증? 분리증. 뭐 한 4% 정도만 걸리는 그런 희귀 질환 중에 하나래요. 그래서 우연히 저 아는 친구가 왜 뻔한 스토리 있잖아요. 네. 친구 따라 정말 강남가는 케이스거든요. 친구가 영화배우가 꿈이었어요. 그래서 프로필 찍겠다면서 이제 같이 갔다가 사진 촬영을 하게 됐는데 우연히 어떤 모델 언니의 땜빵으로 땜빵 말 써도 되나? 아무튼 대신으로 잡지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. 그 달에 표지 모델이 된 거예요. 그 달에 바로? 네, 바로요. 야, 이렇게 올라가기가 힘든 건데, 표지를. 정말 힘든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당시의 사진 바로 이 사진입니다. 사실 이거 어땠어요? 19살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. 7월 호잖아요. 여름이죠. 예. 여기 이제 여름에 7kg 감량 성공, 다리선이 길고 예쁜 이소라의 비결. 이야, 기사가 많이 저게 딱 붙어놓는. 이소라 씨가 몇 킬로그램 감량이죠? 7kg. 성공하셨던. 가슴이 이소라이셨나봐요. 다다음 표지 모델이 김태희 씨고 그랬어요. 어렸을 때. 되겠다. 부활인가? 김태희 씨가 선배야. 두 달 선배. 2001년도야. 두 달 선배야. 근데 우리 효주 씨만 잡지 찍은 게 아니죠?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찍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. 누구예요? 어떤 분일까요? 공효진 씨. 김규리 씨. 공효진 씨. 고나은 씨가 그 머리 짧은. 예전에 너무 귀여우셨다. 자수하기 전에 정말 있는 힘껏 웃었죠. 더 있습니다. 또 잡지 있어요? 누구예요? 허윤정 선배님인데요. 야, 선배 선배에서 진짜 이게 진짜라. 최고 최고. 저 추억의 선배 선물. 어머. 진짜 미인이시네요. 근데 예전에는 진짜 저 잡지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. 맞아요. 주간지였거든요. 대표적인 잡지였어요. 장현성 씨가 처음 데뷔가 설경구 씨 그리고 또 황정민 씨랑 같이 연극했었죠. 그렇죠. 저 뭐 이제 대학로에서 계속 그 연극을 했었죠. 저 친구 중에 영화 조감독이 된 친구가 있었어요. 쉴이라는 영화의 조감독. 전화가 와서 뭐 하고 있냐? 연극하고 있다. 월요일 날 연극 쉬지. 쉰다. 내가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데 네가 와서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. 그 누가 나오냐? 한석규가 나온다. 아니, 거짓말하지 마라. 진짜다. 진짜 한석규가 나온다. 한석규를 보여줘 봐. 대신 취재원이 두 명이 필요하니까 친한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와라. 분장실에 가서 황정민한테 정민아, 월요일 날 약속 있냐? 약속 없다. 한석규 보러 갈래? 우와, 황정민 씨가. 황정민 씨가. 에이, 거짓말. 똑같은, 나랑 똑같은. 진짜. 그러니까 둘이 이제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갔는데 진짜 한석규 씨가 야, 그때 그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이 눈앞에 실제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. 그 정도야. 예, 예.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대사 기억나세요, 혹시? 그때 김윤진 씨가 뭐 배역이 이름이 있었고 이방희. 이방희. 이방희 씨가 대단하네요. 아, 제가 그 뒤에 재미있는 영화라고 그 영화를 맞아요. 이방희 역할이었어요. 맞아요. 근데 제가 한국에 제 얼굴로 들어갈 수 없어서 성형수술을
너무 맞아요. 크게 웃으시잖아요. 맞아. 성형 수술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성형 수술.